모두들 털하입니다. 요 질문의 핵심은요,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다뤘던 어떤 명문과 명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작가에게 있어서 마감은 생명이고 퀄리티는 자존심이다. 즉 작가들은 원래 이렇게 세이브 분량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딜레마에 항상 서 있는 겁니다. 내 수명을 조금 깎아가면서 자존심을 지킬 거야? 자존심을 조금 버리고 수명을 지킬 거냐? 경험이 쌓일수록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경험이 없을수록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저의 경우라면 이런 걸 소통하는 게 담당자였어요, 저는. 그리고 보통 이상적인 관계라면 이게 담당자와 작가의 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의 경우는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작가님 휴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담당자는 그거에 대해 강요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독자의 예상 반응, 수치적으로 다음 화에 뭐 조회수나 쿠키 수익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치 이런 거를 줘요. 무슨 말이냐, 작가가 선택할 수 있게 최대한 데이터로 보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근데 에이전시나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 이대로 하다가 진짜 디스크를 등가 교환으로 갖다 바치겠다. 어? 다음화 원고와 나의 디스크 7번, 8번을 갖다 맞교환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자를 상대로 그 떨어지는 조회수, 떨어지는 쿠키 수익을 감수하면서 나의 디스크를 뭐 사수하겠다? 세이브를 사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작가의 선택이고, 내 첫 작품이니까 강렬한 인상과 어떤 믿음과는 절대 내가 휴지 없이 간다는 이런 보여주겠어. 그리고 완결과 동시에 입원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작가의 선택이죠. 물론 저는 경험상 작가의 최고의 자산, 작가의 최고의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의 몸, 그걸 까먹지는 말아주십사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거기서도 뭐 타고난 디스크가 천하장사인 경우랑 되게 많이 아프신 분이랑은 다르니까 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카페인님께서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수명을 챙기겠습니다. 선택을 하셨네요. 네,